크리티컬 섹션은 그러니까 인계 영역에도 일단 우리말로 고치면 여러 개의 스레드가 어떤 특정한 리소스에 대해서 베타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크리티컬 섹션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공유 리소스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 그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공유 리소스가 있을 때 크리티컬 섹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는 뭐가 공유 리소스냐 변수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자원들이 뭐가 공유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크리티컬 섹션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크리티컬 섹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프로그래밍이 아주 핵심적인 요건 중에 하나죠. 크리티컬 섹션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퍼포먼스는 느려지겠죠. 크리티컬 섹션이 조금 작으면 작을수록 그 성능상의 이점이 있는 거죠. 동시에 많은 스레드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스레드 그 자바 스레드에서 제일 기본적인 이제 API 관련된 건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스레드에서 락킹하고 그리고 컨디션 체크하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모니터 오브젝트라 해서 잠금 객체에 관한 방식이에요. 잠금 객체. 모니터 오브젝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바에서 모든 오브젝트는 모니터가 될 수 있어요. 모니터 객체가 임의의 오브젝트가 모니터가 될 수 있고 그 락을 잡아야 되잖아요. 락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락을 잡느냐면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락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디스하면 디스라는 객체가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락에 대해서 어쨌든 뭐 동기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감시해주는 객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모니터 객체가 있고 그 모니터에 따라서 싱크로나이즈가 들어가고 웨이드 앤 노티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짜졌다면은 얘가 지금 이 오브젝트 오비제라는 놈이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기본적으로 디스가 만약에 메소드 레벨에서 싱크로나이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메소드 레벨에서 싱크로나이 된 거는 어떻게 되죠?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죠. 얘는 디스죠, 디스. 디스가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경우는 세팅이 어떻게 되죠? 모니터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죠? 세팅이면 디스가 없잖아요. 세팅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니까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디스가 없고 그 경우는 어떻게 되죠? 모니터 오브젝트가 어떻게 되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때에도 잘 생각해보면 그냥 자바 랭귀지 설계할 때 이거 이 메소드는 클래스 단위에서 동기화를 하는 거잖아요. 클래스 메소드니까 스태틱이니까 그러면 그냥 만만한 게 뭐가 있죠? 얘가 C라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 경우에는 모니터 오브젝트가 뭐가 되죠? C점 클래스라는 객체가 되는 거죠. C점 클래스라는 객체가 C점 클래스라는 객체가 싱크로나이즈의 그 모니터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니터 오브젝트가 같아야만이 당연히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면 C에 대한 인스턴스에만 걸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퍼블릭 싱크로나이즈 보이드 도 이렇게 있으면 그럼 디스 C 인스턴스요? 그렇지, 지금 얘 현재 돌고 있는 디스. 디스. 그러면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은 싱크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모니터 오브젝트가 뭔지를 항상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행이 다르겠죠. 모니터 오브젝트에 따라서만 경영이 발생하는 거예요. 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싱크로나이저가 많이 디스가 됐으면 디스가 달라져 버리면 락이 다르니까 경영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걔들은 자유롭게 서로 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락킹 오브젝트를 뭘로 잡는지를 잘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화할 때 주의할 것은 락킹 오브젝트가 뭐냐, 그러니까 모니터 오브젝트가 뭐냐를 잘 생각하고 구분해야 되고, 실제로 그 웨이든 노티파이, 그러니까 어떠한 컨디션이 만족될 때까지 대기한다거나 그 할 때도 어떻게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OBJ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내가 중요한 건 웨이시라는 것이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된다는 거죠. 이거 웨이스를 내가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안에서 OBJ를 그렇게 공개 안 하고 웨이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러 나겠죠. 런타임에 에러 나겠죠. 이러면. 내가 이 OBJ의 모니터 오브젝트의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에서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가 이 OBJ에 대한 락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만, 락을 획득했을 때만 이 웨이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illegal monitor state exception이라는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이게 뭐 하는 코드죠? 자, 실제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OBJ 안에서 자, 여기서 가게 되면 이제 OBJ라는 어떤 모니터 객체에서 얘가 락이랑 인터 치자고요. 락이랑 일단 가상의 락을 생각하고 OBJ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락이라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이 스레드가 획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거기가 웨이팅하고 있다가 락을 잡는 순간 들어가게 되겠죠. 그걸 한 다음에 OBJ는 웨이트를 해요. 웨이트 하면은 어떻게 되죠? 뭔가 누군가가 깨워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깨워주든지 아니면 이 스레드에서 인터럽트를 걸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깨는 거고, 그러면은 이 웨이스로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오브젝트 락을 획득했잖아. 근데 내가 웨이스라고 뭔가 노티파이 해주려면은 노티파이 해주려면 또 락을 획득해야 되니까 내가 락을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웨이스는 웨이스에 딱 들어가는 순간 락이 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락을 오브젝트에 락을 그냥 넣어버리고 그리고 웨이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VM에서 관리하는 웨이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딴 놈이 들어와가지고 귀찮으니까 뭐 이런 플레이가 있다 치고 뭐 이런 코딩을 할 수 있겠죠. 뭐 실제 이렇게 안 하고 딴 데서 노시파일 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떤 컨디션이 만족되면 노티파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노티파이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보세요. 네. 네, 지금은. 아, 페이지네요.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웨이스하고 있던 놈이 다시 그 한 놈이 깨어난 놈이 그 어느 놈이 깨어날지 사실 모르는데 여러 명이 웨이트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놈이 락을 잡아서 그 다음 일을 수행하겠죠. 이렇게 다음 수행하고 다시 락을 풀고 크리티컬 섹션을 벗어나서 다음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겠죠. 노티파이를 하는 건 계속 락이 풀리는 건가요? 노티파이는 계속 코드가 있을지. 노티파이 하고 있게 되면 노티파이가 락을 안 풀고 노티파이에다가 다 실행된 다음에 빠져나가면 노티파이가 자기 블락을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노티파이는 다 그러니까
노티파이하면 얘가 바로 깨는 게 아니고 노티파이하고 자기가 그 크리티컬 섹션을 벗어나야지 깨어날 수 있게. 얘는 깨기만 깨었지 다시 락을 잠기지. 그러니까 깨기만 깨가지고 다음에 웨이팅하고 있다가 얘가 나중에 한 놈이 다시 락을 잡게 되고. 그렇지. 일단 노티파이 깨, 노티파이하고 안 되면 그 섹션을 벗어나야지 이제 이거 웨이 깨어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이제 코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발생하기 어렵긴 한데, 그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이라 해가지고, 노티파이를 했는데, 우리가 노티파이를 하면 웨이트 리스트 중에서 한 놈이 깨어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안 깨어날 수가 있고, 여러 놈이 깨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여러 놈이 깨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한 놈이 깨어나야 되는데, 노티파이 올이 있고 노티파이가 있는데 내가 노티파이 올을 하면 다 깨어나고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분들이 그래. 그런데 노티파이를 하게 되면 한 놈이 깨야 되는데 여러 놈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그 멀티 CPU 환경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효율적인 걸 위해 가지고 여러 개의 CPU 상에서 이제 웨이트리스트 중에서 동시에 그 뭐 웨이트 상이 많으면은 그 중에 깨는 놈이 여러 개가 된다는 걸 완전히 그 보장을 하려면은 각 CPU 간에 뭐 동기화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서 5배다 커서 아마 스피리스 웨이크업을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바 랭귀지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허용을 하는 걸로, 이제 자바 5.0부터 랭귀지 차원에서 보면 스피리스 웨이크업은 허용되기 때문에 코딩할 스피리스 웨이크업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고, 아마 여기 노티파이가 따로 있을 거고요. 자, 여기 웨이트 보면은, 자, 노티파이를 하고 하는 일들이 보통 뭐를 하는 거냐면 어떤 플래그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만약 불리한 플래그가 하나 있어가지고 공유하는 플래그가 있다 치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 플래그는 false이면 뭐 오브제 웨이트 들어갔겠죠. 자, 이럴 때 노티파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브젝트 웨이트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하고 나는 일을 했으니까 플래그는 폴스, 뭐 보통 이렇게 해야 될 거거든요. 초기에 이제 플래그는 폴스였을 거고, 그리고 얘가 플래그가 폴스 했을 때만 얘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보통 이제 코딩을 이렇게 했겠죠. 입고 이렇게 코딩을 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 플래그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디언 컨디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디언 컨디션을 썼을 때 얘가 웨이시 여러 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플래그는 포스트 이거를 이제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 놈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플래그는 포스트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겠죠. 얘가 웨이시를 했다가 컨디션 만들 때 가지고 락킹을 잡았으니까 플래그를 뭔가 또 썸씽을 하고 끝났으니까 이제 플래그를 포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한 일반적인 코스인데 이렇게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래그가 여기서 한 번만 체크를 하고 오브제 웨이트 다음에 체크를 안 했다면 여기는 이제